네, 안녕하세요. BMW 스토어의 조민혁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평일 저녁 모든 직원들이 퇴근한 시간에 제가 영상을 켜게 되었는데요. 이 앞에 보이는 7 시리즈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종은 740D 디젤 모델이고요. 디자인 퓨어 엑셀런스 DP 모델입니다. 컬러는 외장 미네랄 화이트, 실내는 메리노 가죽의 타르트포 시트입니다. 디자인 포인트를 럭셔리한 크롬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급스럽고 럭셔리함이 강조된 트림인데요. 전면부, 하단부 범퍼에 럭셔리한 이 크롬 가니쉬를 길게 배치함으로써 차량이 더욱 넓어 보이고 웅장한 효과까지 주게 됩니다. 오늘은 이 디자인 퓨어 엑셀런스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면서 매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가격 대략 1억 6천 정도 하고요. 프로모션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게 유선 혹은 연락을 개인적으로 주시면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형 세단으로서 모든 편의사항, 모든 신기술들이 다 집약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면부는 상하로 나누어진 이 헤드라이트가 좀 특징이고요. 이 상단부에는 스왈로브스키사와 함께 제작된 크리스탈 모듈이 두 개가 설치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차량에 접근을 했을 때 웰컴 라이트와 함께 크리스탈 헤드라이트가 반짝반짝 빛나게 되어서 고객님을 맞이해 줄 거고요. 히든 이글은 BMW 시그니처 디자인답게 굉장히 크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테두리에 얇은 LED 라이트를 두어서 야간 주행하실 때 조금 더 고급스럽고 아이코닉한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 본네트가 굉장히 높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웅장함이 더욱 강조되고요. 굉장히 높은 전고의 본넷과 이툭 떨어지는 전면부 이 디자인이 롤스로이스 디자인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측면부는 제가 아까 전면부에 살짝 설명해 드렸듯이 이 높은 본넷이 특징입니다. 굉장히 세단치고는 높아요. 흡사적인 소형 SUV만큼의 높이를 보여주는데 차량의 웅장함을 좀 강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퓨어 엑셀런스의 특징, 휠 디자인에서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광의 크롬과 블랙을 적절하게 섞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단부에도 이렇게 사이드 스커트 부분에 럭셔리한 크롬 가니쉬를 일자로 쭉나 있기 때문에 차량이 더욱 길어 보이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손잡이가 기존에 당겨서 잡는 방식이 아닌 손을 넣어서 클릭한 다음에 문을 여는 히든 방식으로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도 깔끔하지만 고속 주행하실 때 약간의 풍절음, 소음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득을 가져가는 디자인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오토매틱 도어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클릭 한 번에 차량이 개폐가 되는 편의사항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이는 동그란 부분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문이 열리게 되는데 레이더 센서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사물이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하고 이 오토매틱 도어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똑똑하고요. 물론 닫아줄 때도 여기 있는 버튼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문이 닫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자, 이 오토매틱 도어 같은 경우는 이 옵션이 입항 물량에 따라 들어가 있는 차종과 안 들어 있는 차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와 혹은 담당자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 진행을 해야 됩니다. 후면부에는 일단 먼저 저는 리어라이트에 눈이 들어옵니다. 리어라이트가 과거에는 7 시리즈 리어라이트가 좌우가 이어져 있는 형태였죠. 근데 요번 7 시리즈는 좌우가 분리된 일반적인 형태가 적용이 되었고요. 이 리어라이트가 굉장히 얇게 디자인된 게 특징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럭셔리한 크롬 역시 사용을 했고요. 요새 트렌디한 블랙 베젤, 그 다음에 붉은색이 세 가지 색깔이 적절하게 조합이 되어서 이렇게 멋진 리어라이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로고가 다른 시리즈 대비해서 굉장히 큽니다. 7 시리즈의 위압감을 이 엠블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은데 다른 시리즈 대비해서 굉장히 큰 엠블럼도 후면부의 특징입니다. 7 시리즈는 하단부 범퍼에 머플러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깔끔한 하단부 디자인이 채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전면부와 동일하게 럭셔리한 크롬 가니쉬가 일자로 쫙 뻗어 있는 구조입니다. 군더더기 없는 후면부 디자인이 완성이 됐습니다. 트렁크를 개폐하실 때는 이렇게 클릭 한 번에 전동 트렁크 개폐가 가능하고 차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하단부에 킥 모션을 주면 전동식 개폐도 가능합니다. 제가 골프백과 보스턴백을 이렇게 넣어 봤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여유로운 공간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골프백 두 개까지는 여유롭게 실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트렁크 용량은 540리터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두껍게 디자인된 인터랙션 바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화스럽고 럭셔리한 실내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스피커 시스템은 바우앤 윌킨스 서라운드 다이아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퓨어 엑셀런스의 특징은 핸들의 스포크가 양쪽으로만 있는 이 듀얼 스포크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단부가 스포크가 없는 게 특징인데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디자인적으로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계기판과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 디스플레이가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어서 미래지향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시인성도 좋고 굉장히 넓은 화면에 다양한 정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적용된 모습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앞에는 컵홀더 두 개 무선 충전 트레이까지 적용이 되었고 수납 공간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타르투포 시트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착석을 하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2열도 역시 이렇게 오토매틱 도어가 들어가 있고, 2열 공간에는 좀 특별하게 31.3인치의 시어터 스크린이 특징이고 무려 해상도가 8K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 크롬캐스트를 이용해서 넷플릭스라든가 OTT 이런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도어 쪽에 보면 터치 스크린으로 시트라든가 디스플레이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컨트롤러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타르투프 컬러의 시트를 출고를 하면서 가장 놀랐었던 것은 이 벨트인데, 짙은 검정색 컬러의 벨트를 사용할 법한데 이 시트 컬러와 동일하게 깔맞춤을 하게 되어서 신선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었고요. 공조 패널은 생각보다 좀 단순하게 디자인이 되었고, 탑승을 했을 때 이렇게 일체형 시트가 앞에 눈에 보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소켓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BMW에서 제공하는 악세사리들이 호환이 가능해서 예를 들면 옷걸이라든가 태블릿 거치대 이런 거를 사용하실 수 있는 소켓이 있고, 하단부에 C포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2열에 이렇게 탑승을 하면 이 시어터 스크린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뒷좌석에 이제 CEO 분들이 탑승을 하셨을 때 화상회의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관 디자인과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을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시리즈는 초호화 플래그십 세단으로서 모든 편의사항이 다 들어왔습니다. 롱바디 크기의 이 긴 차량을 유턴하실 때 조향하실 때 편하게끔 이 후륜 조향도 들어가 있습니다. BMW에서 들어갈 수 있는 편의사항들이 모두 적용된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가인 차량인 만큼 구매하실 때 담당자의 경험과 상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객님께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풍부한 경험을 살려서 고객님께 멋진 7시리즈를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MW 스토어의 조민혁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자세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